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제가 좋아하는 생물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저는 서과산이고요. 여러분, 이 조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하천에만 사는 조개라고 합니다. 예, 민물에 사는 조개인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조개는 바다에 있는 것만 주로 먹고, 꼬막이라든지, 뭐, 그죠? 그 이메페류라고 그러죠? 이메페류. 예, 이렇게 생긴 거. 꼬막. 뭐 바지락, 뭐 대합, 뭐 이런 건 많이 먹지만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생긴 이 도끼조개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하천에만 사는 고유종이라고 하네요. 와, 한국 토종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 재밌는 소식이 있어서 가져봤습니다. 매일 경제 소식이고요. 환경부 산하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소형 담수에 사는 조개류인 도끼조개가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다. 우리나라에만 사는 조개가 있다니, 참. 그래서 낙동강 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시 달천 유역의 식재 보호구역에서 채집된 담수 조개를 분류학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도끼조개가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 신종이다. 새로운 속의 새로운 종이다. 이야, 신기하네. 그래서 연구진은 이 조개가 우리나라의 고유종이라는 점, 발견된 지역이 식재 보호구역이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조개의 학명을 코레오 솔레나이아 식재엔시스로 지었다고 하네요. 그죠? 코레오, 코리아에, 그죠? 그게 들어가고 식재가 들어가네요. 그죠? 예. 여러분 만약에 새로운 종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따서,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종을 발견하면 여러분, 그죠? 꼭 자신의 이름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개는 형태가 도끼의 날 모양과 유사하다. 진짜 이렇게 보니까 그렇네요, 그죠? 주로 여울이 잘 형성된 하천 바닥의 바위 틈에서 서식한다. 석패목 석패과에 속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강, 금강, 섬진강, 낙동강 등의 하천 유역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의 그거네요. 보니까 지금 그죠? 한강 유역으로부터 저 남쪽까지 분포하에 있는 것 같은데 희귀종이라고 하니까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것 봅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 분포하는 비슷하게 생긴 종과 동일종으로 취급됐지만 연구진이 해본 결과 형태적이고 유전적인 차이가 있었다. 유전자가 차이가 있어야, 그쵸? 다른 것과 비교를 해서, 그래, 유전자, 요즘엔 분자 유전학이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계통적으로 얼만큼 먼지, 그리고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종을 결정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담수패류는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 분류군이지만 연구가 미진하다면서 앞으로 도끼조개 개체군에 대한 생태와 생활사 등 관련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 잘 됐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긴 조개들을 우리나라 고유종이라니까 이것도 잘 보호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외래종이 와서 치워서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잘 보호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예.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조개를 발견하시면 함부로 채취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쵸? 예. 다시 잘 놔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만 사는 고유종이 다시 분류학적으로 다시 이렇게 특정이 되고, 그래서 또 어떻게 등재가 되고 하면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아주 요즘에도 신나게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동영상, 좋은 정보를 많이 올려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